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를 범위는 사도행전 6장에서 9장입니다.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통해 사도들이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겪었음에도 날이 갈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부흥해갔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 세력에 의한 외부 압박은 버틸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일을 뒤로하고 공동체원들을 접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일곱 일꾼을 세웁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파에 집중하고 안수받은 일곱 명의 일꾼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며 부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에서 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18일 사도행전 6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하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뜰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군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라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 서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 예루살렘 성 밖, 유대, 사마리아,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 아소도, 가이사랴, 다메섹, 집가 유다의 집, 갈릴리, 루다, 사론, 요빠, 다락방,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열두 사도, 일곱 일꾼 스테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그리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거짓 증인들,
대제사장 사울, 시몬,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아나니아, 사울의 제자들, 바나바, 애니아, 다비다,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또다시 4차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열리게 된 이유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공정한 재판은커녕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의 죄를 예수님과 같은 죄목인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로 뒤집어 씌웁니다. 이러한 상황에 스데반의 얼굴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불순종한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너희도 메시아를 죽였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스데반은 오히려 선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구약 2000년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통으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평신도 스데반의 성경 실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변론에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며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음에도 스데반에게 돌 처형을 감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빌라도에게 떠넘길 때 이들 유대인이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내들은 고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후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자 사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가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사마리아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빌립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들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빌립은 그 이후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까지 내려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부분이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수레를 멈추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퍼져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빌립의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시점에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서 일종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관리하던 회당은 AD 70년경 예루살렘에만 약 460개에서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제2의 스데반을 체포하고자 공문을 가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이때가 바로 사울의 그 순간 다마스커스 모먼트입니다. 보통 서양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애에서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말할 때 그때가 나의 다마스커스 모멘트였다고 표현합니다. 다메섹은 레바논 산맥 동쪽 해발 약 600m 고지대에 있는 것으로 헤르몬 산과 레바논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다메섹은 국제도로가 발달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롯 구출을 위해 다메섹까지 추격했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후 다메섹은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교회 박해의 최전선에 있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급변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까지 뒤쫓았던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사울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세상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를 기회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된 전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울이 단 10초 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파로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모두 배워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 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분임을 즉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사울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마시지도 못하게 할 정도의 큰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보냈던 것처럼 사울은 암흑 속에서 3일을 보내며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사명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울이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편지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양쪽 진영 모두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는 외톨이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곳을 떠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려 하는데 사울의 목숨을 노리며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유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울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광주리에 실려 성벽을 타고 내려와 간신히 다메섹 성을 탈출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추천합니다. 사실 사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었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다메섹에서의 일을 대신 알리며 보증하고 추천하므로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산헤드린 공회의 지지자 그룹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살리고자 사울을 가이사랴를 통해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한편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부흥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